네, 이번 시간은 비행운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퍼커시브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자, 우선은 앞에 악보를 보시게 되면 자, 6, 8, 7, 8 이 코드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6, 8, 7, 8 6, 8, 7, 8 이렇게 잡으시고요. 자, 오른손은 5, 4, 3, 2 줄을 4개를 해주시면 돼요. 그 엄지가 5번 줄을 쳐주고 밑에 3개 4, 3, 2번 줄을 당기시면 돼요. 그래서 자, 그 다음 내가 5, 4, 3, 2를 연주했기 때문에 5, 4, 3, 2로 손가락이 돌아가주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엄지로 한 번 더 퍼커시브로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여기 지금 제가 지우고 다시 설명해드리면 자, 이 부분은 손가락 4개가 돌아오는 거고 이 부분은 엄지만 툭 돌아오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려면 앞에 연주 두 번을 해주고 막은 다음에 자기 왼손을 살짝 띄세요. 그 다음에 쳐줘야 얘도 뮤트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8, 10, 10, 10은 이제 이 모양이 두 칸 옆으로 갈 거예요. 하나, 둘. 두 칸 옆으로 가서 8 눌렀고 여기 있는 10, 10, 10을 칸이 좁기 때문에 손가락 3개가 들어가기 조금 어렵단 말이죠. 자, 그래서 이럴 때는 10, 10, 10을 한 손가락으로 발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네, 요것만 잠깐 해보면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10, 10, 10을 눌러야 되고 여기 8 이렇게. 자,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마디만 잠깐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여기 3, 3, 3, 3, 3. 자, 여기서는 한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. 3을 발에를 잡은 다음에 요건데 저는 3 위에 6번 줄을 2번 손가락 누르고 아래 있는 3, 3, 3을 요 3번 손가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선택이세요. 자, 여기 두 번째 마디 박자 해보면 이렇게 해주시고 자, 여기 세 번째, 네 번째 마디는 똑같아요. 네,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두 마디를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또 똑같죠?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랑 동일한데 엄지 또 이렇게 엄지가 한 번 더 들어가는 차이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5, 7, 5, 7 여기 살펴보면 5, 7, 5, 7 자, 5를 발에 잡아주고 뒤에를 7, 7 손가락 두 개 추가해주면 되죠? 자,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 이렇게 두 번째 마디입니다. 이게 편하신 분은 이걸로 1번 손가락으로 발에 잡는 게 편하시면 이걸로. 자,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한번 볼게요. 세 번째 마디 6, 5, 6 6, 5, 6 약간 B7의 모양이랑 비슷해요. 6, 5, 6 잡고 자, 이게 끝나면 5, 4, 5 한 칸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3, 3, 3 자,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뮤트를 정확하게 지켜서 네, 퍼커시브를 해가지고 화면에 보이시는 요
나름 8마디를 연주를 하신다면 비행운은 끝이에요. 이거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